강원도 양구군. 특별한 하루를 앞두고 간밤에 잠 좀 설쳤답니다. 설레는 마음으로 먼 길 달려왔습니다. 여기를 어떻게 여기 빌딩을 알고 찾아들어왔을까? 맨 끝집이구만. 산골짜기 맨 끝집. 50년 지기 친구가 귀촌해 살고 있다는데요. 어느새 산골 주인장 키가 폴폴 나는 창배 씨. 아무튼 야 정말 반갑다. 어? 아니, 뭐 머리 하얗더니 염색했네. 어 염색했다. 나는 이렇다. 어 그러냐? 나는 이렇다. 나는 니네들처럼 될까봐 나는 미리 뚜껑 쓰고 다닌다. 아이고 먼 길에 오는 길을 고생했다. 오랜만이다. 잘 지냈어? 어우 참 많이 아이고 아이고. 예. 빛나리네 빛나리. 아이고 야 너 이거 뭐 정도 가져왔냐? 뭐 정도 왔어. 오 뭐 이렇게 많아? 저는 좀 딴 거. 복숭아 딴 거야? 한 보따리야? 옥수수도 가지고 고추에 뭐해? 내가 산골에 농부가 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너 이거 챙겨 가지고 가져왔네. 이거 참 부끄럽구만. 이거 옥수수 아니야? 갑자기 부자 되셨네. 예 부자 됐어요. 와 이거 봐. 오. 한 달 너끈히 먹고도 남을 것 같죠? 창배 씨네 집에 모여 오랜만에 동창회를 하기로 했다는데요. 구경도 한번 해야지. 나 왔으니까 그러고 또. 아, 진짜 참. 야, 같이 와. 와봐. 아이, 고생. 이 소리야. 야, 이거 어릴 때 들어보군. 잠깐만. 이야, 듣기 좋다. 장, 오, 야. 여기를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랑채 개념으로 따로 이렇게 짓고. 이제 여기. 8개월에 걸쳐 손수 지었다는 네, 집. 근사하게 지어놓은 집도 좋지만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가 더 반갑겠죠. 여기는 편백을 둘러가지고 향이 좀 좋다네. 냄새 좋다. 냄새 좋아. 아무튼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너무 반갑다. 얘가 어렸을 때 이뻤어요. 그리고 키가 작아서. 어, 그렇지 어릴 때 작았지. 네, 키가 조금 크고 그랬는데 지금 나보다 커요. 푸르게 빛나던 그 시절의 기억만으로도 불끈 힘이 솟은 걸까요? 다들 창배 씨네 밭으로 나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. 푸푸 가고 한 사람 집어 놓고. 그렇지. 한 사람은 딱 메꾸고 백주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. 공장 누가 좀 악덕이야. 악덕이야? 일부러 먹고 술은 안 사더라고. 아 그랬냐? 친구들이 오니까 모처럼 이렇게 혼자 있다가 너무 좋죠. 같이 하니까 좋고 뭐 섹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르지. 일단 친구도 오케이. 계곡이나 한번 가세. 에? 더운데. 하나 목에 하나 걸어. 먼 길 찾아온 것도 모자라 밭에서 구슬땀까지 흘려준 친구들을 위해 나만의 아지트를 공개할 참. 새참도 빠질 수 없죠. 내 백숙집 사장님이. 이 여름 더없이 반가운 물 맑은 계곡. 하나 수고가 좀 필요하답니다. 앞선 친구를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요. 내가 빨간 거 보니까 내가 무당개구리요. 그야말로 손때 묻지 않은 청정오지. 야, 너 또 뭘 가리고 있니? 야, 너 뭐 가릴 거 있다고 또 이러고 있네. 아니 되었는데 어떻게 좀 오지나 싶어. 시원해. 아, 어이 시원해. 갑니다. 예. 무릉도원이 있다면 딱 이런 모습이었겠죠. 산들바람 불어오는 계곡과.
말하지 않아도 척하고 알아주는 벗에 맛깔스러운 음식까지. 이곳이야말로 우리들만의 낙원.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. 선생님 여기 하나 빠졌어요. 자, 내가 따라줄게. 아, 네. 자, 어르신한테 공손하게. 왜 나만 따로? 소소한 농담에도 웃음 끊이지 않습니다. 아, 처음에 올 때 집에 출발할 때부터 소풍 가는 기분이고 잠도 좀 설치게 되고 그러더라고. 지금과 오래간만에 보니까. 그러게. 몇십 년 동안 못 만나고 지냈던 게 그 아주 짧은 시간에 금방, 그리고 학창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금방 다시 되살아나고. 오래된 친구가 이래서 좋은 법. 계곡에서의 한담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? 너른 냇가로 향했습니다. 멀리 금강산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든다는 수입천. 물 속에 흠뻑 몸을 담갔는데 뭐가 좀 잡히긴 할까요? 신통차는 고기잡이 대신 물놀이나 해야겠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뭘 찾아? 보이긴 보여? 야, 너 안경 안 쓰면 안 보이잖아. 어? 저 마석구리 오자마자 옛날 생각하고 막 물장구 치다가 안경 빠지는 생각을 못하고. 아유. 또 내려갔겠다. 얇은 거지? 야, 나 안경이 여벌로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쓰고 해봐. 이게 내 안경이. 이거네. 이거 도와줬죠 지금. 쉬어. 물도 산도 그곳의 사람들도 푸르게 물들어가는 여름날. 쉬 잊히지 않을 추억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. 물놀이 후에 별미가 빠질 수 있나요?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도 고프겠지. 말씀을 많이 하니 소화도 잘 되겠지. 이것저것 먹는 걸 보니 식사이가 없네. 뭘 먹길래 그래? 산골 주인장은 깻잎이나 좀 뜯어다가 대접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우정으로 대신 갚아야지. 먹자. 먹자. 친구야. 자자자. 쌉쌉하면 매력. 5분만 찍으면. 쌈장 드셔보세요. 어떤가? 쌈장. 맛은 평가해 주세요. 내가 만들었죠. 대충 그림 나왔으면 딱 경선해요. 물 흐르듯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산수 속에 어우러져서 또 친구와 더불어 이렇게 우정을 가지고 또 함께 늙어가는 이런 시간이 참 좋은 거지 뭐냐. 아, 늙어가는 걸 싫어. 늙어가는 거네. 그럼 이거 가는가? 이거 가세요. 하나 더 넣어. 숙성 되는 거야. 숙성. 물 흐르듯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오래된 벗이 있어 뜨거운 여름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. And dream of you.